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인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 쇼 취업을 부탁해. 오!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실 프로젝트 차이나 콜.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황금 비율을 깨뜨리신 우리의 영원한 라오실 페이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금 비율은 칭찬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의 존재감은 이길 자 있겠습니까? 우주와 지구를 통틀어도 존재감 갑이 분입니다. 재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 여기 앉으면 또 학생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환 씨는 네. 이제 마음은 학생이지만 그렇죠. 이제 또 나오시는 분은 정말 그렇죠. 학생이십니다. 그렇죠. 제일 부러우신 우리 김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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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니, 우리 미용 씨 뭐 성적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올 에이플이에요? 아, 그렇진 네. 않고요. 뭐 어떻게 몰라, 뭐 세상에.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구두가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미용... 우리 대학교 때는 성적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바로 혼날 일이 없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종이로 받아오잖아요. 네. 공포의 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보다 그렇죠. 먼저 날라온 성적표를 보면 이제 맞아요. 큰일 난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성적표를 받고서 너무 억울해한 사연이 화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초등학생 2학년에 대한 사연인데요. 네.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 이제에서 수학, 영어, 그리고 문학, 체육 모든 과목 관련 그 성적이 최우수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딱 하나가 미술이 네. 미술이 0점이 나왔어요. 아니 1점도 아니고 0점. 아니 그 억울하다고 하는 거 보면 0점인 이유가 뭔가 좀 억울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양이를 그리라고 하셔서 이제 직접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그렸대요. 네. 그런데 그 그림이 0점을 맞은 거예요. 왜요? 어떤 그림이었어요? 네, 이 문제 그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네? 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귀여운데? 고양이에요? 기역자처럼 생긴 고양인가? 이게 어떻게 고양이에요? 다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네. 아, 다리랑 그래서 그런 거 다리도 없고 또 꼬리도 없는 것 같고. 기역이에요, 기역. 기역. 어린 남자의 그 보아뱀을 삼킨 그거 같아요. 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린 왕자다. 아, 어린 왕자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네. 좀 어떤 그림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진 보고. 네. 사진을 보고. 근데 저희가 한번 이 사진 보면 네. 왜 억울한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오, 뭐야 이게? 아, 이거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네요. 아, 아 무슨 그 장롱 같은 거 네, 올라가 위에다가 올라가서 아, 저렇게 누워있는. 그래요. 완전 똑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걸 그린 거면은 진짜 잘 그린 건데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우리 네. 집 고양이가 실제로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냐면서 엄청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나니까 네. 성적을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0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저도 저 사진을 웨이보에서 봤었거든요. 아~ 근데 거의 다 담임선생님이 잘못했다는 의견들이에요. 아니, 저희도 오늘은 우리 라울 씨에게 중 점수 많이 많이 아~ 받을 수 있게 저희 열심히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관조 봉염은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명아 원샹하오 워시 중거미마더 주출런 황바오메. 진짜 근데 요새 약간 그 맨날 더워서 그런지 매일매일 같은 하루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약간 그 떼이첸 헨라오 헨르어 티엔치 헨르어 야 헨르어 너무 덥다. 맞아요. 너무 더워요. 아 그런데 우리 오프닝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현 씨가 맨날 따자하오 하고 제가 맨날 덕녀와 완샹하오 워시 중거미마더 주출런 이거 맨날 하잖아요. 관조 봉염은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조 봉염은 따자하오 관조 봉염은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맨날 하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 이제 약간 식상해서 인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네, 좋은 아닙니다. 욕심을 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또 멘트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좋은 인사말도 있을까요, 미용 씨?
줄리안 씨가 이제 따자하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따자하오를 各位好라고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各位好. 그 뭔 뜻인데요? 各位好는 이제 따자하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좀 더 정중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따자가 저희가 배웠을 때 이제 네. 제일 약간 존중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외 그러면 그거 한 단계 더 한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는 고품격 비즈니스 방송이니까 따자하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네. 꺼웨이하오는 꺼 각각의 웨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인사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은 느낌으로 너무 차이나 코드 잘 어울리는 인사죠. 그러게요. 네, 발음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미용 씨. 꺼웨이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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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해볼까요? 꺼웨이하오. 꺼웨이하오. 좋아요 좋아요. 各位好,我是黄宝美. 아, 다음도 좀 해보실래요? 사람 밖에 계시려면?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보미 씨 중국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뉴스 보면은 네. MC분들이 처음에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欢迎收看이라는 말인데요. 欢迎收看 뭐요? 네. 많이 하시네요. 看, 본다. 네, 맞아요. 쇼를 본다? 무슨 일 뜻이에요? 쇼칸? 네. 환영, 환영, 뭘까요? 환영. 환영합니다. 오, 맞아요. 환영,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칸은 뭐였죠? 본다. 본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네. 봐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을 네,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쇼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보고 할까요? 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뭐야? 지나갔어, 지나갔어. 아, 조현씨. 이렇게 왜 말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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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아, 이게 뭐야?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欢迎收看花花，欢迎收看新闻播报看。你好，我是演员。你好，我是宝仪。欢迎收看花花，欢迎收看花花。 欢迎收看，欢迎收看。 네, 그 뒤에는 막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欢迎收看까지만 우리 듣고 그 다음에 니하오 본인 이름을 얘기했어요. 두 아나운서께서. 우리도 질 수 없죠. 네. 네, 한번 아까 하셨던 그 느낌으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各位好，欢迎收看，我是黄宝美。 네. 맞네요. 너무 잘하셨다. 뉴스 BGM 좀 필요하지 않아요? 뉴스 BGM 딱 깔아가지고 하면 되게 완벽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BGM 깔아주시나요? 그럼요. 그러면 할게요. 아, 대표님 알아서 황금이지. 역시 주출연이죠. 네. 各位好，欢迎收看，我是黄宝美。 역시 BGM 갈리니까 다른 것 같아요. 네, 멋져요. 대륙 주출하겠는데? 대단합니다. 알아서셨구나. 잠깐 까먹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오프닝 인사도 새로 배웠으니까 복습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아니죠.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근데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쭉 그냥 이제 우리 학교에서처럼 진도를 쭉 나가긴 했는데 과연 우리 두 분께서, 그리고 우리 재한 씨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미용 씨 성적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중간고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6개월간의 과정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은 복습 아니고 총복습 하는 날이에요. 네. 사실 6개월 전 배웠던 내용이 이제 슬슬 가물가물하거든요. 아,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6번 배운 거예요. 그렇죠. 반년 배운 것처럼. 아, 그렇네요. 저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뭐 그럼 다시 배워보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복습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서먹서먹 할 때 인사가 최고인데 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서먹서먹하던 그 순간에 네. 정말 어이없게도 이제 성절을 배운답시고 막 스웩 넘치는 막 성절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반! 두 분이 악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 그리고 우리 스웩 좋게 가! 가! 그리고 힙합맨 워! 워! 요! 요! 네, 같이 해볼게요. 반! 가워요. 오, 이거 기억하시네요. 이게 무려 6개월 전 일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그게 네. 완전 좀 너무나 좋게 맞아요. 배워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1성, 2성, 3성, 4성 했었는데 네. 그거를 두 분께서 스웩 살려 해주셨거든요. 빵가
와. 요! 세한 씨도 미용 씨와 함께. 어우, 제가 근데 손에 땀이 나가지고. 제가 먼저 읽어나요? 아이고, 세상에. 미안하다. 누나 미안해. 아, 진짜 축축하네요. 한 번만 더 좀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확실히. 정말 축축하네.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축축한 남자. 시작! 반가워요! 네, 이거 바로 이어서. 자, 우리 미용 씨.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미용 씨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남자죠? 네. 믹스 좀 해줄까요? 아니에요. 믹스. 네. 네, 이게 바로 성저 연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었던 게 아주 많이 쓰는 인사말들이에요. 두 분이 가물가물하다 하셨었는데 정말 가물가물한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딱 제시어를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중국어로 탁 옮겨주시면 돼요. Okay. 제일 많이 쓰는 인사는? 니하오. 좀 공손하게 마음을 담으려면 배꼽 인사? 니하오.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복수의 대상에게 너희들 안녕 하려면? 나자하오. 그것도 좋고요. 니먼하오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우리 오프닝할 때 매일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하오. 다자하오도 있고 오하오도 있고 오화닝쇼칸도 있었고요. 까웨이하오. 까웨이하오도 있었어요. 케이하오는 케이라는 친구분? 아, 까웨이하오였습니다. 아, 까웨이하오. 아니, 말이 하다 보니까. 아, 까웨이하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 저는 그거 기억나잖아요. 완창하오. 그 저녁 안녕 저녁 출발 보내세요. 완창하오. 완창하오. 맨날 인사하는 거. 네. 한국 방역은 완창하오. 그거 기억하세요? 굿모닝은 뭐야? 굿모닝. 굿모닝 기억하시는 거? 굿모닝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우리 원래 아침형 인간이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잘 안 일어나서. 아침에 잘 알면 돼요. 네, 맞아요. 미용 씨가 알려주세요. 아침 인사 우리 까먹었나 봐요. 굿모닝은 早上好. 早上好. 배웠었던 거군요. 그렇죠. 완창하오 배울 때 보통 함께 배우는데. 편집했었던 걸로 할게요. 네. 네. 저녁 인사는 완샹하오. 아침 인사는 자샹하오. 맞아요, 자샹하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빌릴 수 없는 거 하는 제안에 뭐 셰셰. 아, 셰셰. 조금 더 이게 이제 중국 사람처럼 하면 셰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셰셰. 나도 셰셰. 좀 더 네이티브처럼 하고 싶으시면 네이티브처럼 하고 싶으시면은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냥 셰셰 이거보다 아, 셰셰 셰셰. 이러는 게 훨씬 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한대 그거. 아, 제가 되게 잘한대 그거. 아, 제시. 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정성을 담아서 제시. 아니 실제로 손동작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중국 예전 영화. 오늘 뭐에 좀 이게 손수리는 뭐 캄페. 네, 예전에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격투 같은 거 할 때. 보통 많이 인사를 하는데요. 얘가 햇님이고요. 얘가 달님이에요. 그럼 햇님, 달님 이렇게 싸면 해풍달. 해풍달 아니고 한자로. 한자로 햇님이 왼쪽에 있고 달님이 오른쪽에 있는 그 한자 글자가 뭐죠? 명이에요. 중국은 늘 명나라로의 회귀를 이제 꿈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명의 기운, 명의 정신 담아서. 정말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재밌대요. 스토리텔링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봐. 그럼 이럴 때 고맙습니다. 인사하시려면 쉐쉐쉐쉐쉐쉐쉐쉐쉐. 진짜 잘하네. 근데 기억 안 나신다고 하더니 다 엄살이었어요. 또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또 인사말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뭘 배웠었는지 기억하세요? 자기소개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워시 황마음에. 워시 님한테 방영. 맞아요. 사실 줄리안. 아, 줄리안 이거 해보세요. 그 저는 회사 직원입니다.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이거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워시 공사 직원. 워부시 라오반. 워부시 라오반. 네. 두 분의 근사진 자기소개 들어보면은 예전이랑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워샹 렌스 님은 전 여러분이 궁금하답니다. 방송 많이 늘었네. 방금 말한 중국어 속에 샹. 아, 워샹 렌스 님. 우리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워샹 렌스 님은 전 여러분이 궁금하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면접을 보는 취준생의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럴까요? 그럼 보미 씨부터 일단 해볼까요? 그럼 네. 제가 한글로 문장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걸 바로 중국어 통역을 좀 해주세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첫 문장 쉬운 거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 쉽죠. 따자하오. 저는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워시 주출런 황마오메이. 이거는 혼자 하시기 좀 부끄럽겠지만 저는 예쁜 아나운서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잘하시는데. 我是漂亮的主持人. 안 물어봐도 잘하시거든요. 저는 저의 일을 좋아합니다. 我喜欢我的工作.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요즘 저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요즘? 요즘 최근에 배웠죠? 최근 맞아요. 我学汉语. 최근 我学汉语. 중국어는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한미 한유익. 네, 그리고 중국 친구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중국 친구를 원해요. 아, 원요. 중국朋友. 네, 마지막 인사는 역시 따고. 따자, 谢谢. 또 박수 한번 진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하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처음에 되게 어색했었던 성조도 많이 네. 고쳐지고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긴장되는데요. 덕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면은... 배웠던 야옹까지 활용해 주셨어요. 저는 我喜欢我的工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我喜欢我的工作.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네. 봄미 씨는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의 일을. 네. 아, 네. 네. 그러면 줄리안 씨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요? 근데 바로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준 걸 조금만 더 복습한 다음에 줄리안 씨에게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아주 아주 옛날 옛날 배운 건데 네. 있다와 없다 기억하세요? 아, 알아요, 알아요. 그 야오 그리고 메야오. 야오? 새롭네요. 아우 참신한데요? 요, 메요. 그죠? 요 그리고 메요 있었죠. 요 하고 메요. 그러면 요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한 문장 한 문장씩 릴레이로 요. 작문 하나 해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일단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워요. 很帅很漂亮的朋友我有很帅很漂亮的朋友嗯我有好朋友好老师啊我有好朋友好老师宝美你呢啊我没有女朋友我没有女朋友啊여자친구없으세요男朋友 개인 취향이 조용한데 하지 마세요.我没有女朋友。 자꾸 여친구 하시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여친구 없다 했어요. 我没有男朋友。我没有男朋友 좋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오, 요우니 이런 단어 이런 것도 문장이 되는 건가요? 오, 요우니 이렇게. 아, 나는 말고. 난 네가 있다. 네. 돼요. 돼요. 그렇죠. 이런 거 돼요. 너한텐 내가 있잖아. 오. 너한텐 내가 있잖아. 오. 와, 네, 야, 선생님 하면 느끼한 게 없다. 멋있다. 네, 멋있어요. 제가 하면 그걸 질의하는 건가요? 준이야 큐. 니 여우와. 여우와. 와, 니 여우와.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미용 씨의 중국어 한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니 여샤마. 我有爱我的家人. 아. 뭐가 있는 거죠? 가족. 사랑하는 가족. 아, 사랑하는 가족. 네. 네. 뭐가 네. 있냐니요? 마지막 단어가 안 들렸어요. 아, 네. 요메요까지 복습해 봤으니까 엄청 근사해져 있을 우리 줄리안 씨의 아, 자기소개를 우리 준사원의 네. 면접에 생각하고요. 네, 아까 잘하셔서 많은 기대 지금 되고 있어요. 아유, 잘하실 거잖아요. 잘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글 제시어를 드릴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님은 하오. 저는 줄리안입니다. 我是 줄리안. 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我是 比利时人. 아, 我是 比利时人. 比利时人. 네, 저는 한국 친구를 사랑합니다. 我非常爱 한국朋友. 와, 아까 좋았다고 했던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아, 저도? 네, 저도. 사랑한다고? 네. 아, 我也爱我的工作. 맞아요, 我也爱我的工作. 저는 MC이기도 하고요, 또 DJ이기도 하니까. 아, 我是朱朱然. 아, 예시 DJ. DJ는 좋아요. 이게 성조가 잘 몰랐어요. 네, DJ 성조 없이 영어로 하시면 돼요. 아, DJ. DJ. 그리고 요즘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아, 젠진. 최진. 我很高兴. 어, 최진. 我很高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 그 누리. 오, 맞아요. 네, 열심히 할 거예요. 我要 누리. 공조.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인사 한 번만. 谢谢大家谢谢谢谢谢谢谢谢 네, 마지막 이제 좋습니다. 네. 제가
제가 면접관은 아닌데 사실 취업 관련 내용은 다 꿰뚫고 있잖아요. 저라면 준현 씨도 뽑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요? 니실 런차이. 실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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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很帅很帅中国密码的主持人都很漂亮很帅很棒 아, 잘생기고 이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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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 가지만 주의한다면 사랑해 할 때는 아이라고 해야 돼요 사성 왜냐하면 자꾸 아 난 사랑해 라는 느낌으로 아이라고 하면 걔가 키가 작다라는 뜻이라서 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아이 네 한국 친구를 사랑합니다 오페이창 아 아이 한국 아이 한국 않아요. 아이. 네. 아이. 너 안 돼, 안 돼요. 아이고. 한주 하나로 이렇게 기분이 그렇죠. 자성으로 아이. 그리고 그것 원하다고 할 때도 야오라고 해야지. 아까처럼 나는 원해요라고 하면 깨물다라는 뜻이네요. 네. 워 야오 누리. 야오 누리. 공조. 원해요라고 하면 깨물다라는 뜻이네요. 아, 네.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워 아이랑 워 야오만 주의하시면 더더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대박입니다. 이렇게 복습으로 쫙 훑어주시니까 제가 자꾸 자주 와보지 못했었는데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나올 때마다 종종 이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요새 재환 씨도 복습의 시간 좀 가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 요운이 되게 좋네요, 진짜. 아, 그래요? 워 요운이. 오유니. 아, 와, 니유 영화. 네. 아, 네. 저도 사실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머리 어디속에 참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중국어를 좀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문장 같은 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 저, 네. 저도 진짜 궁금해요. 네. 아, 저는 약간 그 맨날 우리 현무민 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야 뭐야? 진짜 아, 아 라오시 진짜 원만 쉬셨 뭐. 아, 맞아. 진짜 원만 쉬셨 뭐. 라오시 今天我们学什么? 네. 今天我们学什么? 네,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라오씨, 今天我们学什么? 아, 맞아. 그거 진짜 잘 맨날 하시는 거 기억 다 얘기해 놔요. 맞아요. 今天我们学什么? 사실 그거는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자다가 누가 찔러도 바로 할 수 있어요. 我们学什么? 선생님, 저희 오늘 뭐 배를 나와요? 막 이러고. 我们学什么?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줄리안 씨가 했던 표현 중에서 그 우리 짤막한 그 상황극 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라요. 굉장히 느끼하게. 제가요? 그러니까요. 네. 니 부시 워더 펑뇨. 니 시 워 슈완젤랑. 아! 네. 일단 한번 제가 버터 충전해가지고. 아, 네. 일단 한번 제가 버터 충전해가지고. 아, 아, 버터 가지고 오실까요? 아! 아! 와! 니 여우와. 아! 갑자기 화제 나오네요. 어머, 세상에, 진짜야. 니 부시 워더 펑뇨. 니시 시원란 아 입을 아, 이렇게 털리고 시원란 우와 우와 정말 연기 허전입니다 정말 네. 근데 대단하네요. 이렇게 멋진 줄리안 씨 연기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볼 순 없죠 네 그렇죠 이거 그럼 설마 오늘도 네 맞습니다 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아이고 세상에 네, 그 다행히 오늘은 버터버터한 상황극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수행평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의 시험 범위는 네.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네, 오늘의 시험 범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정말 어색했던 니하오 짜이젠을 기억하면서 이 월요일 아침 출근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황드리님, 저희 네. 그러면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은 네. 월요일 출근이잖아요. 네. 네,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줄리아 早上好。今天我们要做什么？今天我们要做什么？今天中国公司的老板来我们公司。不好了，我们工作吧。我真不喜欢星期一。不喜欢。네. 아,
되게... 오늘은 조금 담백한 편이네요. 네. 이게 뭐 저는 기술 점수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좀 다른 줄리안 씨의 감성이 아니었을까. 네, 아까 목소리 다 사용해가지고 남친하십니다. 우리 배우 씨는요? 다행이에요. 저는 되게 잘하셨는데 황호민 씨는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 거의 중국어 능력자. 그 정도인데. 우리 직접에는 황호민 씨가 문장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줄리안 씨도 되게 잘하셨는데 네. 그 성조 부분은 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조 어렵죠. 좋아진 겁니다. 한가지만 연습해 보면요, 우리가 매우 바쁘다. 자꾸 네, 우리는 헌망, 헌망 이렇게 하는데요. 헌망. 네. 진짜는 워먼 헌망. 진짜는 워먼 헌망. 헌망. 네. 헌망. 너무 바빠. 바빠. 헌망. 네, 약간 그 바쁘니까 소음어한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헌망. 그렇죠. 돼요. 네, 헌망. 그렇죠. 헌망. 그렇게 바쁠 때는 소를 떠올리세요. 음어, 헌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그동안 배웠던 걸 쭉 짚어보니까 어학은 역시 복습이 답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진짜 보미 씨를 위해서 약간 숫자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보미 씨가 굉장히 네네네. 복습 좋아하시거든요. 네. 숫자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 저는 완전 콜입니다. 네. 메이원트, 메이원트.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광바오메이를 위해서 제가 숫자 한 보따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담담하게 넘어야겠죠? 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알찬 복습 시간이었습니다. 필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는 워먼 한망. 진짜는 워먼 한망. 워먼 꽁 줘봐. 워먼 꽁 줘봐. 불쉬워. 워 좀 불쉬한 싱치. 드리블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소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요새 진짜로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있잖아요. 가끔씩 막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하고 막 그런 생각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휴대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네.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가능하고 이 제주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갈치도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말입니다. 이거 미용실 가서 우리 머리 하는 거, 뭐 의사분께 가서 진료 받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집에서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플도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해가지고 아주 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요즘 거의 매일 이용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아, 네, 그게 뭐냐면 노란색 앱인데 네. 네, 제가 대표적인 이제 뮤머너 대표로서 대중교통을 사랑해요. 그래서 네,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택시 하면 우리 예전에 안 잡혀가지고 휘휘 했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앱이 있으니까요. 저도 급할 때 그거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 깨게요. 아, 네, 깨게요. 저도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일단은 뭐 카페에서 그거 해놓고 딱 나가서 바로 맞아요, 타고. 맞아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앱이죠. 네, 한국에서 진짜로 이런 차량 앱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맞아. 요새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차량 공유 앱 같은 거 저희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뜻은 잘 몰라도 이름의 그 느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디디 딱 붙는 느낌이 나죠. 같은 거네. 귀엽네요. 네, 미국의 우버 아시죠? 우버. 네. 네, 그거랑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이제 앱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네.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택시나 개인 자가용을 이제 배차해 주는 서비스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깨깨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깨깨오 택시처럼. 그래서 콜택시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 개인 승용차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진짜 요새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공유 약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 채널에서도 뭐 그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도깨비 공유 아니고 쉐어의 공유. 쉐어의 공유. 나누다 공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그 자동차 공유 앱도 지금 큰 영향 미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이 90%를 곧 넘길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디디 추싱, 또 다른 이름은 디디 콰이디. 생년월일 2015년 2월. 지금까지 출연한 기업 중 가장 영하다 못해 아장아장 걷는 중인데요. 하지만 꼬맹이 기업이라고 우습게 보면 진짜 큰 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디디 추싱의 최고 경영자는 올해 35살인 청웨이.
차이나포트 작가님이랑 동갑인 건 우리만 아는 비밀. 네. 장시성에서 태어난 청레이는 베이징대 화공학과를 졸업, 우리가 아는 그 어마무시한 기업 알리바바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2006년간은 B2B 사업 분야에서 영업을 익혔고 인터넷 제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탁월한 실적을 내 세연소 매니저 자리에 발탁되기도 합니다. 청웨이는 성견지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알리페이 가맹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때 청웨이는 모바일 지불 시장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급기야 사표를 던지는데요. 던졌어요. 네. 얼마나 야심차게 회사를 뛰어나왔는지 인터넷으로 중국의 낡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3개월 만에 택시 호출 앱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이름은 디디다처. 2015년에는 중국 내 가장 큰 경쟁자로 일컬어졌던 콰이디디처와 합병하며 디디콰이디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디디 추싱이란 이름으로 불명하게 되죠. 디디 추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는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용자 4억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4억 명.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일일 호출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며 택시 호출 앱을 포함한 중국 전체 모바일 거래 시장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애플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투자했다고요? 네. 이 공유 자동차 앱과 애플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반응에 팀 쿡은 이렇게 말했죠. 풍문자의 패턴을 알기 위해 해양학자들이 파도를 추적하는 것처럼 분석함으로써 디디 추싱은 플립형폰과 같이 차량 정체를 소멸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참 어렵고도 오묘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디디 추싱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디디 추싱의 사업은 한 단계 성장했고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공유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업 초기 다짐했던 중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디디 추싱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데 네. 우버랑 이제 이 디디 추싱하고 좀 아예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콜택시 기능에 차량 공유 서비스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구체적인 서비스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굵은 줄기로 보면 우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중국을 가면 꼭 한 번쯤 이용을 해보고 싶긴 한데 여기 네. 뭐 실제로 많이 쓰나요, 중국 분들이? 네, 저도 써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 시내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3월 달에 상해에 갔었는데요. 네, 호텔에서 이제 택시를 잡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저희를 도와준다고 바로 이렇게 핸드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무전 같은 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곧바로 핸드폰 막 하길래 우리를 안 도와주나 보다 했거든요. 각자 자기 걸 막 보길래. 무시하고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자 한 분 한 분씩 우리 택시 세대를 띠디 출신을 불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중국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청웨이 회장이 기업을 처음 세울 때 가졌던 포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띠디 추싱의 추싱은요, 외출하다,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띠디 추싱 그러면 약간 띠디는 의성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띠디 빵빵 하는 느낌으로 띠디 이렇게 나가면 출싱하면 띠띠빵빵 바로 있는 그 친근한 느낌을 좀 네 글자에 다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동차 공유가 태어난 미국에서도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의 관리 감독이 또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디디 추싱 운영하는 데 좀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디디 추싱이 이제 중국에서 공유 자동차 제공이라는 서비스 를 이제 대중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방침도 한몫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 11월 공유 자동차 시장을 합법화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지만 또 중국에서는 정부의 감독 아래 두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아니 그런 것도 비해서 솔직히 공유하면서 같이 쓰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그린 맞아요. 시장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조건을 아울러 성공을 이끈 건 결국 디디추싱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네. 네. 화장실을 모시다 드립니다. 입니다. 세상에 화장실까지? 네. 아 진짜 제가 약간 여기 나올 때마다 약간 화장실 얘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자주 나와요. 아니 뭐 이게 그 말 그대로 그러면 뭐 화장실까지 찾아준다는 건가요? 네, 사실은 대도시에 개방돼 있는 화장실의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운전자들이 네. 편하게 화장실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2015년에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서 이런 네네. 날이 있다고 하네요. 2015년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서 정식으로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아~ 네. 정말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자질 수밖에 없었을까 대해서 생각 드는데 네. 제가 뭐 요새 뭐 차를 많이 타지도 않고 제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기 어떤 것들 그러면 이제 약간 공유하는 네. 거죠? 네, 제가 업체에서 나온 직원은 아니지만 네네. 천천히 한번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디디추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슈펑처라고 해서 우리 여행 갔다가 왜 길을 잃었을 때나 뭐 이럴 때 히치하이킹 하잖아요. 아, 네. 네, 슈펑처가 그 뜻인데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합승이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콰이처라고 해서 콰이는 빨리빨리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개인 자가용으로 빨리 택시 기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쭈안처라고 해서 콰이처랑 유사하긴 하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비싼 자동차, 네 가격이 좀 있는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를 태워주는 기능이 또 있다고 하고 네 번째는 익숙한 단어예요. 추조처라고 해서 추조처. 일반 택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따이지아라고 해가지고요. 그 우리 대리운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능까지. 네 그렇죠. 중국에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디디추싱이 약간 시대가 필요한 부분들 다 캐치하고 약간 제공해 주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네. 그 뒤에서 약간 뭐가 좀 공격적인 전략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둘. 한입에 우버 차이나를 삼키다입니다. 한입에? 네,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구입도 아니고 한입에 생겼다는 네. 거잖아요. 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와 디디추싱은 2015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요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객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운임의 최대 3배가 넘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때는 승객들에게 최대 50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0원 정도, 그리고 운전자에게는 운임의 최대 5배의 보조금을 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대박입니다. 네. 좋았겠네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쵸. 네. 저도 듣기로는 이런 출혈 때문에 이제 우버차이나 손실 규모가 20억 달러. 네,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두 회사가 다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버차이나 먼저 100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디디추싱과 약간 출혈과 경쟁 멈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네, 그런 수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낫다고 반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도 한몫을 했는데요. 자동차 공유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이제 원가 이하의 영업을 통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이로써 거대한 우버 차이나를 인수한 디디추싱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되었고요. 2016년 올해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50대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또 앞으로 이 디디추싱은요, 택시, 개인 자동차 이용뿐만 아니라 카풀, 대리운전, 통근 버스, 중고차 거래 등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 개척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중국의 새로운 교통 체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디디추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위상 겹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첫째, 어? 현재 북경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7만 명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둘째,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이라는
이상야릇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를 깨달았어요. 워더디판? 워더디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또예요. 저는 이더디판.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이나 중국어를 통해서 여러 직업군을 접하고 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신기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매 회 때마다 막 대륙 진스폴트 체납권도 이렇게 외치는데 뭔가 그 꿈을 진짜 이루신 분들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꿈은 그냥 단순한 꿈 아니고 현실로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대륙 진출을 이루신 분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페이 쌤인데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원래는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 뭐 처음부터 중국어를 뭐 아이 때부터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이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 중국 여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듣기 좋고 왠지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네, 그 느낌 하나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 초대석 나오신 분은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을 가르치신 문희씨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 오늘 라오슈리 나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째, 네? 어? 네? 어? 네? 현재 북경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7만 명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우와. 둘째,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이라는 이상야릇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미 아나운서의 미모를 제목으로 직접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어요. 여기 계신데 보질 못했어요.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45도 각도로 있어야겠네요. 아, 보세요. 됐습니다. 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예, 줄리안 씨가 너무 잘생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학생을 가르치는 분이 나오신다더니 역시 말씀하시는데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리 걱정되는데요.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기소개 좀 더 부탁드려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 중문학과에서 통번역학과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아이들은 통번역을 배우는 한국 학생들이고요. 두 번째 아이들은 비즈니스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생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맞습니다. 갑자기 뭐 외국인들한테 한국 가르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엄청난데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또 이제 그거 중국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중국어 실력이 좋으시다면 혹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중국어를 배우셨다던가 뭐 아니면 혼혈 사셨다. 혼혈 쪽은 아니고요. 사실은 좀 안타깝죠. 제가 일찍 갔으면 지금도 더 잘했을 텐데 사실은 26살, 머리가 다 크고 나서, 너무 컸죠? 다 크고 나서 떠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쓰뚝이 느끼는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네. 네. 원래 우리가 그래도 검증하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중국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두 분이 검증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느 정도 가능해요. 리스닝 되기 때문에. 저 다 되거든요,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들어요. 거짓말쟁이. 네, 네 저희가 이 검증 시간 꼭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마디 좀 빌려주시죠. 네. 뭐 긴장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수준이 매우 높으니까. 수준 높으니까. 네. 그렇죠, 페이쌤이 강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소개 같은 좋습니다. 거 간단 소개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大家好, 我是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땡! 네. 줄리안이랑 비슷한데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잠깐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잘못된 중국어라는 거죠. 페이쌤 잘 아시죠? 이런 중국어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변신해서 중국인처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各位在电视机前收看的朋友们大家好我是来自北京的一名汉语老师我叫 文光英, 요 정도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중국 전문 진행자 같으세요. 네, 리스닝 아까 다시 하셨는데 좀 들리셨나요? 거웨이 하오, 아까 그쵸? 안녕하세요. 쇼카분. 쇼카. 맞습니다. 各位在电视机前收看的朋友们，大家好，我是来自北京的一名汉语老师。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게 된 이유는 네네. 직장과 맞지 않는다. 제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워서 목소리가 커서 대드는 줄 알고 저를 많이 잘랐어요. 목소리가 크긴 해요, 솔직히. 네, 네, 제가 그냥 쳐다만 봤는데 노려봤니? 이렇게 자르고. 그렇죠? 목소리 크다고 밥 먹지 말고 이래도 되겠다. 일하면서 열받는 거죠.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일했어. 그리고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 갑과 을의 세계는 맞지 않다. 근데 페이쌤 아시겠지만 학생과 선생은 동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어떤 기회에 무료로 강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아 나도 사실은 회사에서 싸우는 것보다 중국어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고 사실 중국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 뭐 하게 할 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로 선생님이 되려고 뭐 준비했었던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을 뭐 계속 하다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제 실력을 많이 키우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연태라는 곳에 있었어요. 연태는 한국인이 많이 가긴 하지만 네. 저는 연태에 사실 행복촌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 이름이 싱푸촌. 싱푸촌. 듣기만 해도 행복한. 좀 특이하죠. 네. 이제 거기에 혼자 남들은 기숙사에 살 때 저는 사실은 중국인이 사는 그 행복촌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면서. 뭐 길거리에 나가면 중국인과 대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인화 된 거죠. 네. 그런 시기를 좀 거치고 나서 기회가 좋았던 건 저 같은 강사가 없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실 좀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HSK 강사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은 최초였던 거죠. 이제 그 기회가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 언어적으로 뭐가 좀 억양 같은 거 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감사합니다. 그런 특별한 노력하셨어요? 약간 그런 중국처럼 발음하려고 뭐 사실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연태에서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네네. 택시를 타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교회가 마토우라는 항구에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타게 되면 마토우로 가주세요. 그럼 앞에 따오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택시를 타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항상 못 알아듣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연습을 해도.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13년 된 중고등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네. 거기 태어났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 발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저는 분명히 이랬는데 이 친구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장난하지 마. 지금 나 진지하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양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곱씹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택시 기사는 억양만 듣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열심히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택시를 열고 네. 들어갔죠. 아저씨가 어김없이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어디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긴장하면서 안 물어봐요. 그냥 출발. 와. 그때 제가 그때부터 제 중국어가 더 훨씬 더 재밌어졌죠. 그러잖아요. 사실. 솔직히 한국사람들도 뭐 안녕하세요. 그렇죠. 저는 출리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저는 거야.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안아서도 그렇게 안 하고. 네. 맞아요. 맨날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네. 솔직히 막 안녕하세요. 저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하는데 맞아요. 그 약간 자연스럽게 하려면 너무 완벽한 것보다 또 이제 맞아요. 약간 더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본인만의 학습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학습법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26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린아이들과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중국에 가면 일반적으로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저는 사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후다오라고 그래서 개인 과외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래서 돈을 좀 주고 가르쳐줘라. 근데 저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아서 저만의 노하우를 찾았다가 한 가지 제가 개발한 게 뭐였냐면 개발은 아니겠죠. 누군가 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냈어요. 일단 내가 아는 질문을 같은 곳에서 10명에게 물어봐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교 서문으로 가서 학교의 도서관이 어딘지 알지만 서문에 서서 지나가는 중국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물론 그 패턴은 기억하고 있죠. 도서관 怎么走가 어떻게 가냐거든요. 그러면 네. 도서관 怎么走 요걸 외워서 네.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니하 얼마나 떨려요. 공포증이 좀 있으니까 니하
도서관 怎么走? 그러면 알아듣고 얘기하죠. 그다음 지나가요. 그다음 또 니하오 도서관 怎么走? 자신감이 생겨요. 니하오 도서관 怎么走? 그다음부터 아이 니하오 도서관 怎么走? 대답이 근데 중요한 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만한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이미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눌러놓은 상태였죠. 녹음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듣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 문광일의 발음도 변해가고 중국인의 표현법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직진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표현들을 그쵸. 익히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질문하셨던 분들이 다 아름다운 여성분이었다는 여성이 많았어요. 솔직히 제 아내한테 미안한데 여성이 많았어요. 여성이 많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럼 그 친구랑은 친구가 됐어요. 네.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연락처 주고받고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 저도 기억나는 게 진짜 한국 지하철에서 다닐 때 저도 이제 가끔씩 노선 같은 거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어도 가끔씩 또 물어봤던 게 약간 연습하려고. 맞아. 근데 그러면서 친구 같아가지고 계속 만나고 막 이랬던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잘생겨서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처럼. 마찬가지시죠. 네, 그 말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하려고 했는데 마치 먼저 하시니까. 네. 두 분 다 빨리 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언어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언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빨리 늘기 때문에 네. 다들 어학연수 같은 거 많이 가는데 중국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으로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건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나쁜 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문화와 관련이 좀 있는데 외국인이 중국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배려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 느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관공서에 찾아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걸 못 알아듣죠. 당연히. 네. 왜 못 알아듣냐면 너무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네. 어찌 보면 좀 귀찮다라는 느낌도 좀 있기는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안에 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 중국어 배려가 없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줄리안 씨가 저한테 말을, 만약에 한국어를 못하신다면 제가 천천히 하겠죠. 네. 근데 중국 분들은 오히려 빨리 해요. 그게 너무 오히려 목소리 크게 하고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그런 배려들이서 중국에 와서 1, 2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고 네. 이제 이거 점점 좀 소심해지니까 말도 못 걸겠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국 대학생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도 다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혹시 그렇죠. 다른 진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무역회사라든지 통역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성격이 쾌활한 편이니까 네. 사람들 자주 만나면서 통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통역을 하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건 내 땅이다를 깨달았어요. 아시겠지만 이걸 중국어로 워더디판 워더디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또예요. 저슨 이더디판 딱 그거예요. 나가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하신 이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와닿았죠. 수업할 때만큼은 제가 모든 걸 발휘할 수 있다. 이곳은 내가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 마음을 먹고 두 번째는 내가 줄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음을 먹으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취업의 그 문들은 다 덮고 여기로 온 거죠. 사실. 처음에 막 좀 그래도 가르치는 것도 좀 어려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가르치잖아요. 네. 한국에서 가르쳤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집에 들어가면 중국인 아줌마가 한 명씩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만 하면 중국 친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했는데 다음 날 저한테 와서 손을 드는 거예요. 약간 질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0살 된 어른이었어요. 이게 직장인 교육팀이었거든요. 30명 정도 된 직장인들. 근데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수염 이렇게 기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쌤, 어제 가르쳐 주신 그 표현 제 아내가 안 쓴다는데요. 중요한 건 와이프가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결정타. 저희 아내의 엄마도 안 쓴다는데요. 그때 그 순간의 긴장감은 30명의 직장인데 얼마나 예리합니까? 코너에 몰린 거죠, 사실. 동요되기 시작하고.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웅성웅성한 거예요. 안 써? 어? 난 써? 안 써? 안 써? 긴장되는 거야. 그때 사실은 뭐 방법이 없죠.
인정했어요. 네.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쉬는 시간에 바로 중국인에게 물어보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아주 발가락 접어가면서 긴장하고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20명의 중국인이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서쪽에 사는지 물어봐라. 알고 보니까 서쪽에 사는 분들은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내가 혹시 서쪽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온 거죠.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들. 중국인을 대하기 편하니까 바로 물어보고 저한테 검증해버리니까 제가 많이 긴장돼요. 수업할 때 사실은. 중국도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차이가 네. 심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국인이 아닌 이상 안 되더라. 있죠. 이건 무조건 있죠.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인데 딱 하나. 중국은 교육열이 사실은 한국도 엄청나다고 하지만 중국의 교육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대단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가 어린아이를 혼낼 때 항상 제 옆에 가서 듣거든요. 네네. 너무 대단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봤더니 논리적으로 공자, 맹자 찾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3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자녀를 교육할 때 1, 2, 3을 외치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녀한테 1, 2, 3을 외치더라고요. 근데 중국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째, 이걸 중국어로 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째는 띠알. 근데 그렇게 해서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띠 이렇게 말하더니 너 방금 그 사람이 어른이었으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네가 그분한테 양보했어야지. 이걸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한테. 띠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죠. 너 방금 엄마가 너한테 오라고 했으면 네가 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3살짜리한테. 그 다음에 띠쌉까지 가는데 제가 생각했죠. 아, 나도 우리 아들한테 1, 2, 3을 외치기는 하는구나. 저는 제 아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 둘, 셋. 근데 중국인은 띠, 띠알, 띠쌉. 이런 교육열 때문에 그런지 중국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은 말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제가 뭐 아무리 중국어 오래 해도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 과정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 오래 살아도 가끔씩 이제 제가 한계가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누구랑 이제 가끔씩 어떤 다툼, 말다툼이 있을 때 가끔씩 내가 내 뜻은 이거 아니었는데 가끔씩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또 잘 소통을 해도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네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것도 있고. 고정관념. 근데 뭐 이런 거 있어도 제가 솔직히 한국 싫었으면 도망갔겠죠.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서 쭉 살았고 아마도 중국 너무 좋아했으니까 쭉 맞습니다.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좋으니까 있는 거죠. 맞아요. 저 11년 동안 사는 이유는 북경이 좋으니까. 아,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자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점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력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처음에 약간 선입견이 있었다면 이제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 제가 가고 싶은 나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길고 길 것 같던 이 시간이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 사실 아직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다음 주도 나와주실 거죠? 네, 나오겠습니다. 와. 한국어로 쓰는 그 억양을 중국어에 넣지 말아라. 짜이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 맨날 해요. 짜이젠! 러시를 꼬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갔어. 두근두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한마디 감사했죠. 저한테 이렇게 하는 6점. 아, 진짜요? 네.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좀 더 이제 환영받는 분야가 있을까요? 기획이라든지 저 광고 쪽이나 디자인 쪽, 본인의 전문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상품들.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취업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 바이.